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정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네, 현재는 무주택자이고요. 네. 예, 첫 주택으로 현재 광명 11구역에 물건을 보고 왔는데, 아, 네네네. 네, 25평이 지금 프리미엄이 일단 3억이고, 30평이 4억 원으로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입주는 7년 후고, 그런데 지금 일단은 현재 가치를 너무 많이 반영이 돼서 투자 가치가 있을지 여부를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네. 이게 안 된다 하면은 투자금 한 4억 5천 정도로 해가지고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건 어떤지 아, 의견을 일단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광명 11구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팀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광명 11구역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어디 거주하고 계세요? 현재는 지금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신랑은 이제 서울에서 일단은 그쪽에 거주지를 조그맣게 이제 직장이 있어서 월세로 일단 지내고 있거든요. 주말 부부하고 계시네요, 지금.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거기서 전입신고 해가지고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지금 거주하신지는, 거기 거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버님은? 지금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그러면 됐습니다.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고. 네. 결과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지금 자금이 있으신 상황, 4억 5천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계속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방향이 맞으실 것 같아요. 우선 네. 제가 방금 아버님의 구조를 물어본 건 청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구조상에서 청약이 그렇게 가능한 구조는 안 나올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곳에다가 투자를 하고 이 가격 상승이 올라가는 것들,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이겨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광명 11구역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네. 투자처로 생각을 하시는 광명, 혹시 여기 지금 과정이 어떤 사업 시행 과정이라고 하던가요? 어떻게 됐다고 하던가요? 지금 내년 1월에 관리처분 인가가 날 거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1구역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이 되기 때문에 7년 동안 입주까지는 일단은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 기간만큼 아버님이 혼자서 서울에서 버티실 수는 있으시겠어요? 예,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크게 이제 문제는 안또 되고. 발령이 나서 제가 있는 곳으로 내려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시다라고 하면은 저는 적극 우선 추천드리고요. 광명 지역적 가치를 먼저 얘기를 드리면, 광명은 서울이랑 정말 여기 번호도 02번 쓰는 아주 서울과 밀접한 지역이거든요. 거기에다가 7호선이 다니기 때문에 서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광명에 많이 거주를 하세요. 그래서 과거에 이 철산 지역이 아무래도 아파트들이 있고, 이 광명 사거리역 쪽은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는 동네라서 부의 이 이미지 자체가 철산 쪽으로만 이어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광명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는데, 총 지금 계획된 것만 2만 세대가 넘게 아파트들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지역 일대가 과거의 이미지를 탈피를 할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지역이 광명 11구역이잖아요. 네. 광명 11구역의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가장 역세권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단지 수도 한 4천 세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단지 하나만으로도 가지는 가치가 상당하기 때문에 뭐 더할 나위 없이 내용적으로는 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이제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마 지금 현재 반영이 다 되어서 나중에 수익적으로 내가 먹을 게 없는 거 아닌가, 이게 제일 걱정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사실. 어떤 의미냐면,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특히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처음에 한두 개가 가격이 이제 완공되거나 아니면은 시작이 되면서, 그때 이 지역적 가치를 이해를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파트가 다 완공이 돼서 입주를 해서 살아보면, 아, 여기 살만하다, 여기 가치 있다라는 얘기를 듣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광명 뉴타운에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가 올해 아마 말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처음 생길 거예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아파트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면 이 지역적 가치적으로 봤을 때 여기 살기 좋다라는 이미지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끝물쯤 되면은 이게 절정에 달해서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초입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비슷한 예로 들면
과거에 아현 뉴타운이라고 마포구역 들어보셨죠? 네. 거기도 우리가 뭐 얘기하면은 기생충에 나오는 그런 언덕지고 구릉지라 가지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도리어 살고 싶어하고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미지가 지금 끝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아직은 하나 둘씩 그리고 이 인근에 가장 역세권에 있는 이 가격이 상승되는 걸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어서 투자하실 만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여기를 혹시 안 한다라고 하면 어디가 괜찮냐라는 의견을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갭 투자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고 보시려고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아파트 종류로 저는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두 군데 정도를 추천을 드릴게요. 하지만 네. 가서 매물이 있는지나 이런 거를 살펴봐야 되니까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두 군데인데 여기서 많이 멀지 않은 지역이에요. 우선 대림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대림역 바로 앞에 보면은 요 아파트 단지들이 이화우성이랑 한신유플러스 레미안 아파트 요렇게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네. 이 지역이 가격이 좀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면 이제 우리 뭐 지금 조선족 교포분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선호도가 좀 떨어졌던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아직 많이 눌려 있는데 하지만 결국에는 이 지역도 개선이 될 거고 언젠간 그리고 더블 역세권이라는 장점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미래가 좀 더 밝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투자 들어가기 괜찮은 지역으로 첫 번째 좀 추천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역으로 얘기를 드리면 네. 이 신대방 우성, 신대방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신대방 현대아파트라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지금 현재는 지하철이 조금 버스를 타고 나가거나 걸어서 나가야 되는 지역인데 여기가 지금 신안산선이라고 해서 안산에서부터 여의도로 올라가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서울역까지 올라가는 지하철이 작년에 착공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3년, 4년 정도 지나면 여기가 공사가 완료가 되면서 이 지역 일대의 가격 상승이 많이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4억 5천 정도 보유하신 금액으로 충분히 아파트 갭 투자 하실 수도 있을 거고 매물도 나름 조금 있을 거예요. 최근에 네. 서울에 지금 전세가 껴있는 상품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상품들이 보통 한 2, 3천, 많게는 5천 정도 가격이 다운된 상태에서 나와 있는 경우들의 매물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매물들을 한번 노려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 두 지역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투자 추천드릴 만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네. 중에서 오히려 네. 그 실거주로는 광명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네. 투자 수익으로는 어떤 게 훨씬 더 나을까요? 투자 수익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4억 5천을 다 쓰면서 투자하기에는 신대방 우성 1차 이쪽들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아파트가 한 33년 정도 됐는데 아직 재건축 진행은 못하고 있는데 네. 나중에 재건축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 바로 위에 있는 신대방 우성 신길 우성 2차 35년 된 게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어요. 2년 네.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얘가 이제 안전진단 진행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가격이 그래도 많이 상승될 여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보시고 여기 투자하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선택하시고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